기자단이라든지 뭐 스포츠 협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해외 이런 게 좀 아름아름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서비스를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 자체도 많이 좀 불편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저도 활성화되거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 좀 괜찮아지면 e스포츠 협회라든지 뭐 OGN 같은 아니면 스포티비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줘서 활성화 같은 걸 좀 도움 줄 생각입니다. e스포츠 기자로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수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좀 비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음성 채팅은 많이 쓸 겁니다. 음성 채팅은 리그 오브 레전드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팀전으로 치러지는 게임들이 많아서 보이스 채 그러니까 음성 채팅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7월 15일 16일 날 스마트 랩 챌린지 2016의 캠프가 상명대학교에서 있는데요. 이때 이 서비스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. 각 고등학교에 e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고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피드백해 주려고 합니다.